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첫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목포에 가고 싶다. 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 갈 행편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 가는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너나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50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의 저자 노진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노진섭 작가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암시, 긍정 확언을 이제 20번 정도씩 매일 이제 외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간? 그 기간이 지금 평생을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바뀌어요. 네. 2025년도까지 현금 네. 5억을 보유한다 이랬는데 네. 내 잠재의식은 야, 너 그 35억으로 만들어.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을 하면 잠재의식은 네. 더 큰 거를 주려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 사람들은 다 100%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네.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잠재의식의 생각을 붙잡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 책을 보니까 네.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현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잠재의식은 뭐고 현재의식은 뭔가요? 잠재의식은 네. 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는 네. 여러 말들이 있는데 네. 잠재의식은 네. 행복, 네. 네. 행복, 네. 성공, 풍요 네. 그 자체가 잠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은 오감과 이성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들.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뭐 켜켜이 쌓여가지고 표출된 게 현재의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의식이 네. 오감과 이성을 가진 경험들이 잠재의식에 다 네. 들어와. 내가 잠재의식 어떻게 심어줘야지 진짜 100억 자산가 현실이 될까? 자,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첫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목포에 가고 싶다. 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 갈 행편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너나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50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을 네. 100억, 500억, 1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는 일은 다 내 편개치고 네. 뭐 100억을 벌어보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좀 행복하게 해야 돼요. 진짜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네. 지낼까 완전히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까. 왜냐? 이 행복한 기운이 내 잠재의식으로 가면 이 잠재의식이 씨앗을 줘요. 이 잠재의식이 주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100억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행복하고 하고 종잣돈을 마련을 해요. 종잣돈이 모이면 네. 잠재의식이 딱 시기에 적절한 잠재의식은 그때에 맞춰서 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양의 질을 봐서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잠재의식이 길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00억을 가져야 되겠다 요 생각만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잠재의식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유튜브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100만 유튜브가 됐어.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그게 빨리 다가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잠재의식에 나한테 이제 심어주고 확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작가님 같은 사례에서는 100억을 갖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 이거는 잠재의식이 너는 지금 100억을 갖기 위해서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면 그 환경이 나를 자꾸 다운시키고 침체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일을 쓰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잠재의식을 활용을 하다가
잠재의식을 딱 끊었잖아요. 네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 가짜야 이렇게 된다는 거. 모든 게 현실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요사이 와서 제가 살펴보면 이 잠재의식은 더 큰 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재의식은 12년 동안 당뇨 혈압을 앓는 것을 보면서 네. 그걸 치유시키고 지금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3개월 동안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유했다. 잠재의식을 레핀으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지구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짧은 내 생각으로는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큰 고난과 시련 뒤에는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저 역시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식이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네. 한 달 안에 있는 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확실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현재의식이 지구라고 하면 잠재의식은 무한한 우주인 거예요. 나는 지구에 살면서 온갖 불평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우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깨닫고 못 깨닫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이미 부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 내 잠재의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예. 이런 걸 깨닫고 예.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나를 관찰해야 돼.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사람하고 몇 번 다퉜고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몇 번 사용을 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면 진짜 중요해. 기록을 해야 나를 알 수가 있어. 나는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걸 내가 진단이 나와야지. 진단이 나와야지 병을 고치자. 사람들은 이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돈 벌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그럼 그거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을 잘 사용을 못한 사람들 내가 쭉 찾아보니까 IQ가 높은 사람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잠재의식을 아는데 겉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재의식은 나를 관찰하고 나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을 고치는 데서부터 출발이에요. 한 달쯤 지나면 많이 고쳐졌어요. 그럼 돈도 써야 할 돈, 쓰지 말아야 할 돈, 네. 돈 관리도 철저하게 되죠. 왜? 잠재의식이 가만 안 내버려 둬요. 이런 사람한테는 야, 너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 네. 이런 일들 좀 해봐. 자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주는 수많은 아이디 중에 하나만 딱 잡아도 그 사람은 이미 어느 단계에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내가 뭘 먹고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남은 칭찬을 몇 번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 전화는 몇 번 하고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하고 가지수로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 빨리 성공해요. 더 나를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